성꿈닷컴입니다. 목포는 항구다. 들어와 들어와. 성꿈 보러 들어와.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꿈 봐드릴 분은 여성분이신데요. 전직 은행원도 하셨고 서비스 업종에 계셨던 분이신데 간단하게 제가 성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성꿈 분석할 때는 자 이렇게 생명선을 먼저 보고요. 제가 그 패드를 하나 구입을 해서 아주 좋습니다. 촉감도 좋고요. 마우스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두뇌선이 있고요. 자, 이렇게 감정선 쭉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지금 운명선입니다. 이중 운명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운명선이 원래는 이렇게 쫙쫙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한번 끊겼다가 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중간에 직업이 바뀌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재물선은 젊었을 때 재물선이 이렇게 착착 올라가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재물선 올라가지 않고 50 이후에 그 이분도 50대 중반 50대 때부터 재물선이 쭉쭉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게 쫙쫙 진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몇 가닥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드리고요. 여기 사업선도 좀 올라가네요. 좋습니다. 이제 운명선은 여기서 봤을 때는 운명선이 잘 올라가지 않은데 이 운명선을 보충해 주는 게이 재물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재물선은 본인의 행복의 지수를 나타나거든요. 행복 지수.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 지수를 나타나고 삶의 질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 이그 운명선과 재물선과 사업선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본인의 행복 지수가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아주 좋게 잘 나왔고요. 제가 생명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선이 자 원래 타원형이 이렇게 쭉 돼야 되는데 타원형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여행선도 좀 나왔고, 지선이 나왔고, 자, 이렇게 좀 나오긴 했는데, 자, 이런 거는 뭐, 나쁘게 말하면, 역마살. 역마살을 끼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좋은 말을 했을 때는, 여행선. 여행을 가는,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그런, 여행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명선을 보면, 이렇게 좀돼 있다가, 아이고, 젊었을 때 분은, 자, 이때까지는 굉장히 그, 생각도 많고, 뭐,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사실 깔끔하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해요. 다른 사람들을 비했을 때는. 근데 이제 젊었을 때까지는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서 고생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필요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불필요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고민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민녀. 근데 그렇게 크게 고민녀는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젊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에 의해서 아니 여러 가지 생각에서 고민하는 그런 스타일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거의 구간을 잘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내려온 선이 있는데 이 생명선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선들은 일단은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제 멤버십 회원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분은 구체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명선을 봤을 때는 원래 생명의 근원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금성대인데, 딱 여성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스타일 좋고요. 타원형으로 딱 했을 때는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그 다음에 고통 없이, 잔병 없이, 잘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볍게 이쪽에 지선이 좀 잠깐 나는데, 이런 지 나는데, 이 구간에 아마 결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결혼선도, 자, 이렇게 있는데, 뭐, 자식은, 1명 정도.
그렇게 좀될것 같고, 지금 이 원래 생명수 안쪽으로 이렇게 지선이 나오면 이 구간에 결혼을 한다든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또 생명의 지선이 나온다 그러면 외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깔끔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외도나 뭐 그런 불상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요. 지금 이 나이 때 결혼을 좀 하셔서 지선이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분이 남편복이 그렇게 없어요. 배우자 양성이 이렇게 딱 나오고, 이렇게 딱 나와야지 본인이 살아가면서 이 배우자가 죽으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 막아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이렇게 좀 내려온 선들이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워낙 생명선이 굵고 진하고 호수처럼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잘 채우고 잘 살아온 듯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명선은 하나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 쭉나 있는데, 이렇게 아주 그 굵고 진하게 나와서, 이 만약에 죽음의 선 같은 경우 나오더라도, 죽음의 선이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생명선이 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것은 아주 뭐 지선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하고요. 이분도 이쪽에가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상초 부분이라고. 이 상초 부분 말고는 다른 데는 아주 건강합니다. 상초 부분 했을 때, 스트레스, 로 인한 열이 받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그만 스트레스 받아도 머리에 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부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 그 호르몬 이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거를 풀지를 못하면 이 호르몬 분비가 과다해서 이 갑상선에 문제가 올 수가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행동이나 그다음에 스트레스 풀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그거를 없애주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생명에 대한 것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뇌선 한번 볼게요. 두뇌선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왔다가, 자, 여기까지 하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독립적 두뇌선이라고 합니다. 독립적 두뇌선. 자, 이 생명선과 이 두뇌선이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독립적 두뇌선은, 남의 간섭을 받는 거를 싫어해요. 독고다이죠, 독고다이. 쉽게 말해서 독고다이. 본인이 빨리, 이거는 두 가지 스타일인데, 빨리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빨리 이렇게 독립을 했다든가, 아니면 부모한테 빨리 독립을 못했다든가, 그둘 중에 하나인데, 이 독립적 두뇌선은 아마도 본인은 부모하고 빨리 독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오늘 패드를 사서 처음 해본데도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예. 자, 이렇게. 오, 굉장히 또 깁니다. 오, 굉장히 길어요.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 직선형 두뇌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제2 화성구형으로 가는 두뇌선이라고 합니다. 제2 화성구, 두뇌선. 제2 화성구. 아이고, 글씨가 엉망이네요. 죄송합니다. 제2 화성구로 가는 직선형 두뇌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은,
일단은 머리가 영리해요. 머리가 영리하고 사고력이 뛰어납니다. 자, 여기하고 견주, 여기가 사고력이 이렇게 길잖아요. 사고력이 길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또 여기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 손가락도 굉장히 깁니다. 이 마디가. 그래서 이거하고 상반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대부분 보면 이것이 짧으면 이것도 짧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은 끈기하고 인내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거든요. 제2 화성구 쪽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굉장히 한 가지 일에 집중도 잘 되고요. 끈기도 많고 인내심도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실적인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이상적인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월급 쪽으로 가는데 현실적인 사람들이 제2 화성구로 쭉쭉쭉 뻗어나와서 이 사람 이분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머리도 영리하고 공부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집중력도 좋고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빨리 부모하고 독립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의 사고 방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누가 간섭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본인이 이제 사고력이 높기 때문에 생각한 것도 많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추리하는 것도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추리력도 좋고 상상력도 좋고 사고력도 좋고 이 사고에 대해서 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가 산만하지 않아요. 또 주위가 산만하지 않아서 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아주 좋네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런 두뇌선으로 있기 때문에 은행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창기 때 은행원도 하시고 또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 간호사도 하시고 막 그랬다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음영선이 지금 여기서 바뀌어졌어요. 이중 두뇌선, 이중 음영선이에요. 그래서 정에 좀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끊긴 거 보고 다시 일에 또 이렇게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은행원을 하다가 또 간호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운명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손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손금에. 그래서 이제 이 두뇌선을 보면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지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선들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자, 이걸로 인해서 생명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열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 상초 부분에 열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선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좀 고충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감정선도 같이 함께 봐야 되겠죠. 두뇌선이 그러면 감정선은 어떻게 나온가 봐야 되겠죠. 자, 이 감정선을 이렇게 보면, 제가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두뇌선도, 아니, 감정선도 지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선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감정선을 보면, 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잘 갔다가, 자, 이런 게 심혈관 질환에 해당되는 그 건강 부분이고요. 본인의 마음, 감정을, 담당하는 그런 구간이 이 감정선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 이분은 감정선이 좀 부드러운 리더자 손금이에요. 원래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명선, 아니, 감정선이 끊기는데요. 이분은 여기까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다. 성격도 부드럽고, 네. 어떤 부분에서도, 리드하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뭐, 독불장군처럼, 너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이분은, 어떤 부분에서도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마음으로 어루만지는 그런 스타일로, 마더니 같은 스타일, 맏며느리 같은 스타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손금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향이 부드러울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이게 지선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연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애지상주의자라고 합니다. 연애지상주의. 자, 감정선에서 자 이렇게 쭉 나왔다가 이렇게 나오면 그 연애지상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예, 또 인간에게 상처를 또잘 받는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이 지선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지금 다행히도 이 지선들이 위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맏며느리라는 뜻인데, 또 이렇게 지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지선들이 밑으로 내려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그런 손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감정선에 이제 하향 지선인데, 원래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짧게 짧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스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런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이때부터 자신의 마음 수련을 해라. 마음 수련 뭐 딱히 뭐 있겠습니까? 본인이 맞는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신적인 막 이렇게 지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마음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생명선 오는 것들,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구간대, 나이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잘 풀리면 이 지선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손금은 변하니까요. 손금은 변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향 지선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괜찮아요. 여기서 잠깐 몇 가닥이 나온 건데,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는 또 심적으로 우울한 부분이 있겠죠. 우울한 부분.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면 뭐 이렇게 머리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마음 수련을 수행을 많이 해서 이렇게 떨쳐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다닌다든가 아니면 불교를 다니시든가 뭐 그런 두 가지 뭐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본인의 마음을 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를 좀 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 운명선을 좀 봐드리러 갈게요. 자, 운명선이 처음에 초면기 때는 자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좀 약해요. 원래 운명선이란 건 여기서 쭉 뻗어서 가야 되는데, 자, 이분은 자, 이 나이대 여기서부터 0살 한 30,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일이 아무튼 20대 때 일을 막 이렇게 했어요. 굵고 진하게 갔어요. 근데 20대 때 일이 갔다가 어느 순간에 끊기고 자, 새로운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중 운명선이다. 그래서 이중 운명선 뭐 해서 일이 잘 풀리고 다른 일을 또 하나씩 갖춰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또 진하게 갔다가 40대 이후부터 또 운명선이 이렇게 좀 끊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이 끊임없이 있으면 좋을 텐데, 40대 이후부터는 일이 50대 사이까지는 일이 없어요. 일이 있어도 그렇게 딱 본인의 일이 아니고 그냥 아주 작은 일들, 뭐 그런 일들이 있어. 이렇게 이제 약하게 가는 부분들이 일이 있기는 하는데, 본인이 그것이 운명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행복 지수를 높이고, 일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이 운명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명선이 쭉쭉쭉쭉 나가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본인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후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삶에 의해서, 본인의 일을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게 되면 나중에 50대 이후로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볍게 뭐 별도 보이는데 별은 인기선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본인이 인기도 많아요, 사람들한테.
예, 여기 좀 별이 이렇게 있죠. 이 별이 있는 것은 인기선입니다, 인기선. 인기도 많고, 또 이렇게 장애선도 있고, 재물복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 재물복은 사람의 만족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얘가 운명선이 그렇게 가늘게 가는 게 하는데, 본인의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높여야 되는데, 이 운명선에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재물선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그나마 다행인 게, 또 다른 어떤 영향으로 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운명선 가는 이 운명선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약하게 가고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진하게 나오진 않는 이 운명선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 소리를 들어보시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줄 거예요. 그 답을 찾아서 일을 하시면 삶의 만족도가 착착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면 사업선도 이렇게 올라가요. 본인의 책임감도 엄청 강해요. 책임감도 강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또 두뇌선도 엄청 강하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사고력도 뛰어나고 예, 추리력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 그런 거를 믿고 본인의 마음도 부드러운 리더십에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분은 뭐 돈에 대한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욕심도 없고 책임감도 강하고 이제 운명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일의 만족에 대한 것도 올라가긴 하는데 잠깐 보이긴 하는데 이게 착착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50세 이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크게 본인의 그 삶의 질, 그다음에 건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또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뭐 권력 욕심도 없고 아주 평범합니다. 평범하기도 하고, 삶에 뭐, 향상선도 없고, 뭐, 그런 것들 없어요. 이게 이제, 이것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평화롭고, 즐겁게 사시려고 하는 성품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만족하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가족에 헌신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만며느리감의 스타일이 많이 나와요. 만며느리. 만며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선들이 나오는 것들이 만며느리 스타일이에요. 예. 그 아까 연애 지상주의라고 말씀도 좀 드렸었고,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것만 좀 조심하고, 즐겁게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선들도 이렇게, 월급 쪽에서도 이렇게 또, 월급 쪽에서 가는 게 운명선이 이렇게 있어요. 얼굴 쪽에서 가는 약하게 보이지만 자 이런 게 원래 기본적인 자질은 현실주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두뇌선 자체가 독립적 두뇌선 자체가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제2의 화성구로 가기 때문에 현실적이에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실 판단을 자주 하고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또 운명선을 봤을 때는 월급 쪽에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월급 쪽에서 이렇게 가는 운명선은 이제 왼손도 제가 봐야 되겠지만 사람들한테 나섰을 때 대중들한테 나섰을 때 약간은 스타 기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뚜렷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타 기질은 마음속에 있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아주 강한 스타일은 자,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면에 이런 것들은 감춰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월급 쪽에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또 문화예술적인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또 본인이 쌓아놨던 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뭐 주위 사람들에게 음떡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이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면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명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건강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좀 해서 오른손을 제가 좀 봐드렸고요. 제가 그러면 왼손도 한번 봐볼까요? 네, 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왼손도 좋네요. 왼손은 독립주 두뇌사이라, 자, 이 상태에서 생명선에서 쭉 이렇게 왔고, 자, 여기서, 오, 이것도, 어이고, 왼손은 이중 두뇌사이라. 와, 이분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와, 궁금하네, 궁금해. 와, 오른쪽도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굉장히 두뇌성 있게 나왔어요. 이분은 아마 공부를 시켰으면 대박 날 손금이네요. 머리도 엄청 좋고 집중력도 좋고, 와, 추리력도 좋고. 아마 이 사람은 대학원 보냈으면 박사까지, 박사 이상까지 갈 수도 있을 법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 두뇌선 봐보세요. 이중 두뇌선에 또 이렇게까지 왔어요. 예. 네. 자, 제2화성구, 자, 월구 쪽도 봐보세요. 이렇게 쭉쭉 운명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분들은 스타 기질이 다분한 분들이에요. 스타.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가정주부에서 멈춰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예. 아이디어도 많고, 예. 추리력도 많고, 예. 뭐, 좋습니다. 사고하는 능력도 봐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길게 나온 사람들은 사고 능력이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보세요. 엄청나게 길잖아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네. 진짜.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 네, 음떡도 있고요. 예, 네, 생명선도 아주, 생명선, 아, 이런 잡스러운 생각만 안 한다면, 젊었을 때 엄청 뭐, 이렇게 불필요한 생각들 많이 하는 부분도 많고, 자, 이런, 자, 이렇게, 잠깐 선모양도 있긴 하는데, 이분은, 마음의 병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만 치유만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드러운 리더십 스타일이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지선 나오고, 이제 뭐, 연애 지상주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시달림도 있고, 자, 운명선도 쭉쭉 올라가고, 그의 왼손도, 왼손은 이제, 내적, 그런 가정에 관련된 내적 심리적 같은 그런 부분을 관할한다겠죠. 그래서 이 이제 좀 심장과 마음의 병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쭉쭉 마음에 드네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예, 이분은 제가 멤버십 회원이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까지 제가 다 봐드렸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오늘 설명을 이렇게 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고 잘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TV 손금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할게요. 카톡!